안녕하세요. 한샘 가구 전문 쇼호스트 손혜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꺼짐없이 오래 쓸 수 있고 가격까지 착한 천연 가죽 소파 한샘 엠마 테일러입니다. 소파를 오래 쓰고 싶다면 욕심일까요? 한샘 엠마 테일러는요, 바로 그 무릎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쁘고 품질도 좋고 가격까지 착한 소파를 구매하고 싶은데 소파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셨던 그런 고객님들께서는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구를 고르실 때는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하지만 일단 첫인상이 주는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엠마 테일러입니다. 딱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보자마자 수입 소파인가? 되게 비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디자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라인이 살아있는데 여기에 볼륨감도 아주 풍부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엠마 테일러를 스타일 소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거실의 스타일을 센스있게 살려주는 스타일 소파 엠마 테일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스티치였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스티치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접 한 땀 한 땀 일일이 작업을 하신다 그래요. 게다가 이렇게 더블 엣지 스티치로 작업을 하려면 시간도 두 배가 들고요. 가격도 두 배가 드는 건데 장인 정신이 없다면 정말 하기 힘든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다리빨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스틸 다리빨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제법 높아요. 스틸 소재 자체가 약간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요. 또 이렇게 다리빨이 높으면 좀 더 공간감이 생겨서 그런 모던함을 더해줍니다. 정말 이 소재를 보면 볼수록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린 이 디자인의 디테일, 이런 게 바로 전통 있는 가구 브랜드의 품격이겠죠? 자, 제가 지금 앉아있는데요. 봤을 때 그 느낌 그대로 굉장히 포근하고 안락한 기분이 들어요. 팔걸이가요, 높이가 낮고 넓은 데이베드형인데 앉아서 제가 이렇게 팔을 툭 올려두기도 좋고 누워서 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누워볼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소파가 아니라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편해요. 와, 보통은 아니 소파가 편해봤자 그냥 소파지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들 하셨죠? 왜냐면 우리가 다 소파에 누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파에 누우면 뭔가 침대랑은 다른 느낌, 침대보다는 좀 불편하긴 했죠. 그게 소파가 침대에 비해서 무게 쏠림 현상이 심해서 그렇다 그래요. 몸을 움직이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 엠마 테일러의 좌방석은요, 무게 쏠림이 적기 때문에 정말 정말 침대 같은 느낌이 나요. 휴식에 최적화된 소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좌방석뿐만 아니라 등방석도 중요하겠죠?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뒤로 기댔을 때 제일 편안한 각도가 110에서 115도라 그래요. 그 각도에 딱 맞춰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게다가 등방석이 보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분할이 돼 있어서 허리와 등을 좀 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받쳐줘요. 여기 앉아서 제가 기대고 있으면 막 피로가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싹 풀리면서 몸이 노곤노곤해지다가 잠이 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컬러는 총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더 화이트, 스카이 그레이가 있는데요. 이 색상은 저희가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고객님들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일 선호하는 컬러로만 딱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우선 패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 차가운 느낌의 새하얀색이 아닙니다. 아이보리 톤이 살짝 들어가서 좀 더 무난해 보이는 흰색이죠. 이름처럼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라서 더 고급스러운 화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 그레이는요, 블루톤이 들어간 그레이예요. 원래 블루는 채도가 너무 높으면 자칫 촌스러워 보일 우려가 있죠. 그런데 이 스카이 그레이는 그레이와 블루가 잘 블렌딩이 돼서 아주 세련된 컬러를 보여줍니다. 모던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사이즈는요, 총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3인용과 4인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인용이 좀 더 길죠? 자, 4인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4인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누웠을 때 보신 것처럼 옆에 한 명이 더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넉넉하고 풍부한 느낌이 들고요. 가족 소파로 사시는 경우에는 남편, 아이들까지 4명까지도 거뜬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인용 소파 함께 보러 가실까요? 자, 이게 바로 3인용 사이즈입니다. 3인용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컴팩트한 느낌으로 사용하시기가 좋아서 알콩달콩 신혼부부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 요즘 집에서 안마의자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공간이 만약에 충분하시다면 이렇게 3인용을 하나 놓고 옆에다가 안마의자를 놓기도 좋을 것 같아요. 3인용과 4인용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집안의 규격과 배치를 생각하셔서 잘 결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엠마 테일러 천연가죽 소파만의 특별한 구성, 바로 이 스툴입니다. 보시면 이 스툴도 컬러가 페더 화이트와 스카이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스툴은 발받침대로 쓰셔도 좋지만 손님이 왔을 때는 저처럼 딱 앉아서 이렇게 의자로 쓰기에도 좋고요. 또 소파에서 우리가 과일이나 간식을 먹을 때 간이 테이블처럼 쓰기도 좋은 게 이런 스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툴의 장점을 아신다면 꼭 한번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디자인과 구성까지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소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소파에 쓰인 소재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죽이죠. 천연가죽 소파니까 가죽 얘기부터 하는 게 맞겠죠? 자, 천연가죽의 장점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촉감, 이 촉감입니다. 아주 촉촉하면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이 촉감을 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오셔서 한번 직접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샘 엠마 테일러에는요, 이태리 기술력이 담긴 디마소 천연 면피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태리 가죽 가공 기술이야 뭐 워낙 정평이 나 있어서 잘 아실 텐데,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게 이 생산 과정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인 것 같아요. 뭐 원래도 장인들은 품질 관리를 워낙에 까다롭게 하긴 하시지만 여기에다가 저희 한샘까지 가세를 해서 전 공정을 아주 꼼꼼하고 까다롭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선정하는 과정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시면 굉장히 도톰하죠? 1.3mm에서 1.5mm짜리 두꺼운 가죽만 엄선해서 가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꺼운 가죽만 쓰니까 내구성도 좋고요. 촉감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직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테이버 테스트라고 해서 이 가죽의 표면을 거친 돌로 500K 이상 마찰시키는 내마모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선된 가죽을 장인이 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B! 저희 제품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마모성 테스트까지 통과하고 난 가죽만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벗겨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우리 가죽 본연의 촉촉함 또 부드러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참 동안 오래 쓸 천연 가죽 소파를 찾고 계셨다면 바로 이런 제품을 사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4인용 소파로 건너가서 내장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방석에 사용된 소재 중에는요, 하이브리드 패널을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존의 소파들에는 S자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이 S자 스프링은 말하자면 그냥 쇠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하중도 정해져 있고 무거운 사람이 계속 앉다 보면 점점점 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사용할수록 조금씩 구부러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복구 불능, 결국 스프링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패널은요, 매트리스에 쓰이는 그 소재예요. 훨씬 더 많은 하중을 버틸 수가 있는 데다가 보관력도 훨씬 좋아서 소파를 오랫동안 처음 느낌 그대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샘 엠마 테일러에는 무려 32kg의 고밀도 통 스펀지가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밀도 높은 스펀지를 통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스펀지는 이 밀도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밀도가 높아야 꺼지질 않습니다. 스펀지 밀도가 30kg이 넘는다는 건 소파에 들어가는 스펀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서 안심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얇은 스펀지를 여러 겹 겹쳐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으로 사용했을 때 변형이 덜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중을 견디는 능력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제가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검증된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8만 번의 하중 테스트를 거쳐서 진짜로 오래가는 소파를 만들어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한샘의 고가 소파에 적용되는 기본 스펙이거든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소재의 기능성이라든가 내구성도 중요하겠지만요. 요즘에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죠. 엠마 테일러의 프레임에는 법정 기준인 E1보다 훨씬 더 안전한 이 제로 등급의 건조목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이 쓰게 되면 너무 좋겠고요.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 또 피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이브리드 패널, 고밀도 통 스펀지 등의 내장재들이 수툴에도 동일한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놀랍죠? 이렇게 수툴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예쁘고 튼튼하고 편안하고 쓰기 좋고 거기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소파가 이 가격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가구 좀 많이 봤다. 나는 가구 좀 알겠다.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요. 아마 보자마자 바로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건데 그런 기분이 드셨을 거예요. 아직 수량이 남아있을 때 마음에 드시는 구성으로 하나 장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집 거실을 좀 더 센스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 스타일 소파 엠마 테일러를 선택하세요.